이제 조만간 학교 교육계 평가라는 걸 해보셨나요? 근데 신규 선생님들에게 이 학교 교육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어요. 객관식은 543이 대단히 잘 됐다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기에 저는 이 학교 교육계 평가 맨 마지막에 기타 의견 이렇게 해주셨어. 거기다가 1년 동안 힘드셨던 거. 선생님 담임하시나요? 화학 선생님? 저 안 합니다. 아, 안 담임 안 하시죠? 선생님? 저는 고1. 고1 담임? 담임하다 보면 또, 우리는 담임한테 수장에 비해서 많은 요구를 해. 그랬을 때 가장 내가 아, 이것까지 담임이 해야 되나 억울한 좀 느낌이 있었다.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아, 얘기를 안 하면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.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? 귀신도 몰라. 그때 이렇게 정성껏 대안이 있으면 사람들은 바뀌어요. 근데 옳다고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이어야 돼. 그래서 옳구나 법칙이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려울 때 여기서 제가 해마다 저는 3월부터 잘 모아놔요.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돼.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1년 동안 개선돼야 될 것. 가령 직무연수를 우리 딸내미도 얼마 전에 애가 좀 화가 났더라고. 직무연수인데 직무연수 비를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잘 모아서 그때 저도